이제는 카페나 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야외 행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 아래로 내리는 것 모두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합니다. 공공 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아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 서류 마감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겨울 추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지역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잊지 말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유흥주점, 콜라텍, 카페, PC방 등과 대중교통, 집회, 행사장 등입니다. 마스크 종류는 면이나 일회용 마스크까지는 가능하지만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검진이나 치료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수영장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접수를 완료한 양천구 신월 7동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각 구청이 신청지역 평가 절차에 들어갔는데 일부구에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로 들어오는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양천구 신월 7동 등 총 60여 곳. 지난 4일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각 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구청은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을 평가해 다음 달까지 서울시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일부구에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로 들어오는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구청에 확인해봤습니다. 동의서는 계속 받고 있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구해서 시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요.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은 그걸 보완해서 받는 걸로 해서. 양천구 신월 7동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는 주민이 많을수록 주거정비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공무 마감됐는데 그 서류를 추가 받는다? 에이 무슨... 그래서 안 믿었어요, 저희는. 많이 붕괴를 했죠. 저희. 선정위원이라도 어느 쪽 뽑아주겠습니까? 많은 쪽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로 받자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고. 형평성 논란이 있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이후로 접수된 동의서는 주민 동의율에 반영하지 말 것을 각 구청에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 동의율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정비지수에서 같은 점수를 받는다며 과열 경쟁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접수 마감 이후 추가 동의서를 받았던 서대문구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겨울 추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손성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가련 이동에 사는 길기전 할아버지. 하루 두 번 집 앞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함을 정리하러 나오는 게 유일한 외출입니다. 코로나19로 복지관도 갈 수 없게 됐고 집 주변 산책도 마음 놓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 중단되니까 외롭죠. 배창용 할아버지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라곤 집으로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를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관계 처박혀 있으니까 그게 습관인데 침대 들르고 있다 보면 대리보고 그러다 보면 잠들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 등 복지관 돌봄 프로그램은 1년 가까이 멈춰섰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것들이 대부분 끊긴 겁니다. 야외 놀러 가는 것도 못 갔고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욕도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 중단되고. 어르신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디지털 기기 이용.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 문자나 전화 통화가 전부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비대면 콘텐츠는 늘고 있지만 언감생심입니다. 세대 규모에 따라 적응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령이라든지 맨 처음을 처음부터 모르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어느 전화나 받고. 취약계층을 덮친 코로나 한파. 이들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르신이 그래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좀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 중인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의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양천구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 정신을 위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양천 구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과 불신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양천 구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컬트러스인 은평 두 번째 프로그램 은평음악시장 M이 12일과 13일 이틀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은평음악시장 M은 서울 뮤직포럼과 여러 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됐는데요.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숲속극장 두 곳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는 선우정아, 디어클라우드, 몽니 등의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고 음악, 디지털을 주제로 한 서울 뮤직포럼에선 코로나19가 음악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는 뮤지션의 음반과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은평문화재단과 서울음악창작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관람객 인원의 제한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양천구의 신월 3동 일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도시 활성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양천구청 도시재생과의 김영환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월 3동 일대가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흔히 알고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와 쇠퇴한 도시,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인적 자원 등을 발굴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모두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면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형식으로 개선하고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월 3동은 2017년 3월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지정 해제로 마땅한 지역 정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고 노후된 주거지 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해 이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은 살리면서 주거지를 정비해 나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신월 3동에 어떤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번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신월 3동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점을 서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
지역에 있는 경인 어린이공원과 새서울 주차장, 그리고 신월 삼동시장 등 도시재생 거점과 주민 이용시설로 활용 가능한 국공요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월 삼동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 교육, 홍보, 주민 모임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 숭실대학교,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히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신월 3동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협력기관과 도시 활성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주민들과 함께 2024년까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고민을 해오셨는데요. 그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었고 또 사업 시작 후에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 도시재생희망기사업에 선정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문조사와 도시재생대학, 마을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시설, 문화, 복지시설 부족, 보행, 안전 등 주민 의제로 발굴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옛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공간 제공, 또 신삼 도둠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의 골목길을 정겨운 테마 골목길로, 그리고 아동, 여성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양천 경찰서와 함께 협업하면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IT 기술이 접목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월 3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만족이 가장 커지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청 도시재생과 김영환 과장이었습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서울의 청년들은 한 달 평균 124만 원을 벌고 이 중 41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24만여 원,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 46만 5천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명 중 1명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9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만 19에서 39세 청년으로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양천구가 지역 아동센터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항목은 키와 몸무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진 장소는 양천구 신월보건지소 2층이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검진을 원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양천구 보건소 검진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과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다 맞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은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홍경희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다 맞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상이 비슷한 두 질병 사이에 진단이 혼선이 올 수 있고 치료 병상과 의료 장비 등의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다른 때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재난대책본부 회의 결과 독감 예방접종을 다 맞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 독감 백신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불안한 마음에 접종을 꺼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하지만 이 독감 접종이 계속 권장되고 있는 거지요? 네,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접종 후 사망 사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크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독감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1건 중에서 97건이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이 없어 반드시 독감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악화될 경우에는 사망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들은 반드시 접종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언제까지 이 백신을 접종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정부에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지원하던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였고, 만 65세 이상을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중 수당 및 연금 대상자도 올해 확대되는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되고, 임산부도 독감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서울시와 은평구에서는 공공서비스 종사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운전사, 보육교사와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 인력 등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접종 시기는요, 독감 유행과 항체 형성 시기 등을 감안하여 독감 고위험 직종은 11월 말까지, 그외 대상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독감 유행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가능하면 오전에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셔야 하고, 접종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기간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셔야 하며,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일이나 2일 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증상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독감 접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방금 들으신 이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경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생각만큼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억 원 넘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 이른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고액 기부자로 가입한 대구 시민은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18명, 부산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구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 열기는 가장 뜨겁게 빛났습니다. 박주순 씨는 지난 2월 지게차를 몰고 대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나르고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박 씨는 지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더 찾다가 고민 끝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같이 몰려들어온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때 우리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직은 따뜻한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